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분을 좀 더 올려보고자 커피 같이 한잔 해. 커피 한잔 하려고. 커피를 이상하게 마시다 보면 커피가 줄지 않을 것도 같아요. 네. 폴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첫 곡부터 네. 지금 귀가 녹은 것 같거든요. 관객분들, 저 지금 귀 잘 있나요? 잘 붙어 있어요. 귀 없어요? 녹았다. 어떡해. 너무 감미로우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저 이렇게 비 오는데 라이브하는 발라드 가수 처음 봤어요, 실제로. 지금 난생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이게 비 오는데 라이브 많이 하시나요? 저는 근데 네. 보통 약간 네. 날씨 요정이라는 얘기 들으면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 날씨 요정? 이렇게 비가 막 내리다가도 네. 제가 무대에 올라오면 비가 멈추거나 비가 좀 잦아져요. 지금 좀 잦아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아까보다 비가 좀 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날씨 요정이 맞으시네요. 아까 제가 모니터를 잠깐 했는데 폴킴 씨 나오기 전에 제 모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오실 때마다 네. 어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보송보송하시지? 아, 정말요? 제 뒤에서 열심히 말리고 왔습니다. 아, 근데 자, 제가 그 폴킴 씨를 또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데 제가 어제 잘 모르니까 네.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아, 네네. 근데 폴킴 씨가 저보다 동생일 것 같아가지고.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아니, 근데 88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연도는 언급하지 않기로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입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동안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스페인 분 어떠세요? 동안이죠? 동안이란 말 아시나? 동안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폴킴 씨 제가 소개드리기 전에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 영상 나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네. 자, 이... 제가 아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자, 이 강남구에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요 관광지를 모티브로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방금 다 보셨죠? 네. 지금 휴대폰 들고 앱스토어에서 제페토라는 앱을 검색해보시면요. 제페토 강남 빌리지에서는 영동대로에서 코엑스, 그리고 강남역과 신사, 그리고 양재천과 같이 세 가지 관광지를 맵으로 제작해서 다양한 강남구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게 즐길 거리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제페토에서는 또 뭐 번지점프, 그리고 장애물 달리기, OS 퀴즈도 있으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강남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폴킴씨,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네. 천천히 생각해주세요. 귀걸이가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시거든요. 아니죠. 오늘 좀 제가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폴킴씨는 굉장한 히트곡들이 많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폴킴씨의 곡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실 저는 딱 한 곡만 꼽기에는 다 저의 자식 같은 노래들이라서 아쉽긴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에 비가 오잖아 떠오르는 그런 날씨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TMI이긴 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폴킴 씨 나오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크러쉬 분의 그 짤 있잖아요. 오늘 그런 짤을 폴킴 씨가 생성하시겠다고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기대를 잔뜩 머금고 왔는데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네. 그 뒤에서 대기하면서 저도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오늘 이거 탄생했다 그러니까요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비도 조금 잦아지기도 했고 네네네 네, 너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 요정이 맞으십니다. 네. 재밌는 구경 하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고요. 자 그리고 폴킴 씨 제가 찾아보면서 본 게 있는데 네. 또 춤을 또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뉴질스의 하이코이 아시죠? 그거를 지금 제가 엄청 아장아장 잘 추시더라고요.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노래 혹시 준비되나요? 아니 그러지 마요. 보여주세요. 노래 나오나요? 노래는 없다고 합니다. 노래는 없어요? 살짝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쳐볼까요? 네, 제가 영어 가사 잘 모르긴 하지만 네. 허밍을 잘 불러볼게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에이! 아 너무 부끄럽네요. 아~ 네. 여러분 100% 발휘 안 하신 거니까요 집에 가서 꼭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댄스곡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고요 또 용기도 있는데 제 주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한번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늘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다음 불러주실 곡이 또 네. 장안에 엄청 화제였던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무려 더글러리의 OST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너는 기억한다 라는 곡인데 사실 오늘 비가 오길래 이 멘트 꼭 하고 싶었어요.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비가 와서 너무 신나. 모자 벗어주신 거 신나요? 아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약간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그런 곡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폴킴 씨의 OST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킴 씨도 지금 같이 구호 외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해볼게요. 네네. 함께하는 지금 G-K-POP!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끝까지 자리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손 흔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우산을 쓰고 올까 하다가 또 저 혼자 또 비를 안 맞는 것도 너무 예의가 아닌 거예요. 또 앞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흠뻑 적길 바라셨나봐요. 다 적고 있어요. 함께 해야죠. 저 혼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차례인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너를 만나라는 곡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저는 퇴장할 거고요. 또 뒤에 멋진 아티스트 분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집에 혹시라도 이제 늦게 돌아가시겠네요. 바로 샤워해가지고 머리도 많이 말리고 따뜻하게 잠깐 뜨끈뜨끈하게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G-K-POP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너를 만나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하는 지금 G-K-POP! 예스! 너를 만나 갑니다. 너를 만나